아니 그 이제 1인당 어떻게 보면 부부니까 1인당 3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예, 거잖아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데 네. 정신연금형으로 300만 원씩 아, 그 받을 수 얼마 있습니다. 정도의 그 농지를 이제 해야지 내가 300을 기대할 수 있는 거야? 제가 그, 네. 이 농지연금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의 네. 계산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네. 아니면 감정 이제 평가 금액의 90%니까 네. 예, 그 금액으로 해도 되는데 보통 우리 경매에 나오는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의 90%를 기준으로 해서 넣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7억에서 8억 정도 지금 감정가가 나오면 네. 이 정도 금액을 지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네요. 뭐한 8억 정도의 감정가가 된 농지를 내가 사가지고 뭐 경매면 반값 떨어진다고 보면 4억에 그렇죠. 월 300만 원씩 평생 받는 그렇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네요,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연금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낙찰을 받는다면 가장 좋은 이제 방법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럼 작가님께서도 어쨌거나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예. 관심을 가져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준비를 하고 있죠. 농지연금. 근데 검토를 해보시니까 이건 정말 해볼 만한 거예요? 아니면 어때요? 예. 검토도 해봤고 저는 네. 실제로 농지연금을 가지고 나중에 은퇴 후에 또뭐 돈을 이제 수익을 지금 받기 위해서 네. 실제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농지연금 이건가요? 그럼 뭐 우리가 뭐 주택 연금 같은 거 보면은 내가 살면서 이제 그 지분이 넘어가고 내가 이제 뭐 매달 돈을 받는 개념인 거잖아요. 농지연금은 실제로는 그 이름은 연금이지만 역모기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택연금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고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나중에 사망했을 때는 차익이 있으면 돌려주고 만약에 더낼게 있어도 더 받지 않는 예, 그런 방식이고 농지연금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역모기지 대출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내가 종신토록 받지만 매년 매년 이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중에 유족들한테 돌려주는 거고요. 만약에 더 내야 된다 그러더라도 더 내지는 않고 그걸로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네. 일종의 농업인들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동안 연금을 받으면서 농사는 계속 지을 수 있는 그런 예, 농사를 거죠? 지으셔도 되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농사를 못 짓겠다 하시면은 농지 그 은행에 위탁을 해서 위탁 경영을 맡기셔도 됩니다. 좋네요. 예, 요즘은 농지연금으로 재테크를 하자라는 그런 그 분들도 상당히 그러니까 많습니다. 연금도 받고 만약에 실제 내가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농작물도 키워서 돈도 그렇죠. 벌고 예, 맞습니다. 예, 전원 생활도 하고 연금도 받고. 예. 월 300만 원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가상승률 반영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물가상승률 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그 지급을 해주는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차액이 남는 부분이 매년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 차액 부분은 나중에 내가 못 받고 만약에 뭐 사망을 한다 했을 때는 유족들한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 내가 토지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건물을 올려가지고 월세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평택시 세계동 사례가 이제 책에 적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의 꿈인 것 같아요. 월 500만 원 정도를 받는 이제 건물을 그렇죠. 가져서 예. 건물주로 살아가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접근법이. 현실적인 접근 방식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탄을 제가 아까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동탄에서 대장 아파트가 뭐 동탄역 롯데캐슬이나 뭐 우남 파스터빌 뭐 시범 뭐 단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국평 아파트가 12억에서 14억 정도 지금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 금액으로 해서 내가 화이어족이 한번 되어보자라고 계획을 세우신다면 예시입니다. 그러면 일단 아파트를 처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한 4억 정도는 내가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예, 전세로 일단 들어갈 자금으로 하고 10억 정도를 가지고 과연 내가 이런 땅을 사고 건축을 해서 매월 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시해드리는 이그 수익률 현황은 제가 제 책에도 지금 이 수익률 현황을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평택 세교동을 예시를 드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정부에서 평택이 또 첨단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땅값이 또 올랐습니다. 토지 투자의 매력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부의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땅이 한 10억 정도 되는 땅이 있었다. 대출이 한 7억이고 내 자본이 3억이다. 그러면 10억짜리가 지금 20억으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와, 그 3억으로 10억을 번 건가요? 그렇죠. 이야. 물론 이제 세후 수익률은 다르겠지만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토지 투자의 매력이 바로 이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세후 수익 세금이 있기 때문에 바로 파시면은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최대한 최대한 세금을 줄여서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방법을 저는 권해드리는 거고 그 매도의 타이밍을 잡을 때 이렇게 임대 수익을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서 건물에 대한 어떤 차이까지도 같이 보고 팔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다가구를 짓는 것까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예요, 결국? 일반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사실은 건축입니다. 건축. 예, 건축인데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 한번 해보면 집 한번 지어보면 10년은 넘는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실제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건축을 하시는 분이 건축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적정한 이윤이 있어야만 이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분들이 첫 번째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조건 깎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것도 깎고 저것도 깎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닌데 결국은 본인들도 이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적정한 이윤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건축주는 계속 뭐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본인은 수익이 남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추가금 문제나 이제 트러블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한번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는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축 부분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 제가 말씀을 해드린다면 그 건축 부분의 이윤을 확실히 보장을 해주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단가들이 있고 그게 플러스해서 이윤이 붙는데 통상 일반 종합건설회사들이 다가구 주택 하나를 지었을 때 이렇게 붙이는 이윤이 약 10%에서 15%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10억 정도 건축비를 들여서 내가 짓는다라고 하시면 약 1억 정도는 건축에서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오히려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 정도도 받지 않고 건축회사가 건축을 한다? 이게 1개월이면 좀 많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인허가부터 해서 준공 때까지 그 정도 걸리는데 나눠 보시면 매달 뭐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수익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딸린 식구도 있을 거고 회사에 그분들 인건비도 줘야 될 거고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하신다면은 적정한 이윤은 보장을 해 주신다면 건축에 대한 부분은 아주 쉽게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지워진 걸 살 거냐 아니면 내 땅을 사서 지을 거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한 지어진 건물을 사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구도심 중에서 더 이상 이제 그 토지가 없고 그런데 주변에 새로운 개발 계획으로 인구는 계속 유입이 된다면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기존에 이제 좀 낡고 오래된 그런 주택을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수도권 중에 이제 밀집 밀도가 좀 높은 그런 도시는 지금 재건축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거고요. 물론 땅값이 비쌀 겁니다. 비싸기 때문에 일반 신도시에 땅을 사서 건축하는 비용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요즘에도 뭐 많은 수강생들과 함께 강의도 하시고 토지 투자 계속 보시고 계시잖아요. 요즘 토지 투자 트렌드는 좀 어떤 것 같으신가요? 토지 투자는 사실 트렌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갭 투자나 이런 뭐 그 시대에 따라서 트렌드가 있는데 토지는 특별하게 트렌드는 없지만 그래도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간략하게 꼽아보자면 네. 요즘은 경매 정보가 오픈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반인 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한 트렌드가 지금 되었고요. 네. 또한 경매를 통해서 소액 지분 경매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좀 확실하게 네. 짧게 이렇게 그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 한 2년 정도 이렇게 보고 가져가시는 이제 그런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예, 이제 투자를 하신 그런 사례가 많고요. 네.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의 경우는 지금 그 세금이 취득세가 이렇게 중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개인보다는 법인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법인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 한 세 가지 정도가 요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액 지분 경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분이다 보니까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액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이게 네.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에서 쪼개서 파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네. 이제 이런 지분 경매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뭐 다섯 명 정도가 이렇게 부모님 어떤 그 토지를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네. 5분의 1로 이렇게 쪼개지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한 명 같은 경우가 만약에 어떤 채무 관계로 인해서 경매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또 한 곳에 이렇게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결국은 그런 땅들이 경매로 나왔다가 지분이 이제 좀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고 나면 네. 그 낮은 그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지분 매입을 이렇게 이제 또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은 전체를 묶어서 경매로 네. 처분을 해서 돈으로 이렇게 나눠 갖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소액 지분 경매는 짧은 시간 네.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금을 가장 확실하게 챙겨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뭐 어려움은 없나요? 그럼 소액 지분을 갖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이게 100평에 뭐 일종의 뭐 2분의 1, 뭐 3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게 뭐 원활하게 팔려요? 소액 지분 경매에서 네.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2분의 1 지분이 나왔다. 네. 그러면 거기에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분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전체 100평인데 네. 그중에서 10평 정도만 나왔다. 네. 그러면 10평 정도만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네. 전체 이 100평에 대해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10평을 가지고 계신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관리 행위가 아닌 처분 행위에서는 소액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갑이 아닌 갑을 네. 이렇게 행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조금 비싼 가격에 그러면 사 가시라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은 전체를 다 매각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금액을 비율 만큼 법원에서 이제 네. 경매로 배당을 해주는 형식이죠. 그러면 이거는 소액 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들어가 있었을 유리하다고 그렇죠. 예, 적으면 네.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액 지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00만 원 이하로 들어가서 이제 맞습니다. 뭐 수익을 크게 불릴 수 있는 예. 게 되는 거군요. 예. 소액 지분 투자도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네.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 뭐 강원도 산골 네. 저 골짜기에 있는 예. 그런 뭐 토지의 지분 경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네, 네. 예. 그래서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는 가치 평가를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지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 이제 토지 가격이 결정된 원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뭐 아파트는 뭐 말씀하신 시대가 딱딱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는 이게 몇 등하고도 또 차이가 있고 예. 또 어떻게 뭐 어떤 모양에 따라서도 같은 평수도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토지의 가격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공급은 한정적이고 수요가 네. 많아지면은 당연히 가격은 상승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토지의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인구 증가 요인이 가장 큰 그 요인이 될 거고요. 네. 그렇다면은 비도시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의 어떤 토지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인구 증가 요인은 결국은 일자리 증가와 교통망 개선이 또 필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들을 잘 유심하게 찾으셔서 예, 투자를 하시면은 토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그 지역에 뭐 처음 가보신 지역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시세를 어떻게 파악하세요, 처음에? 시세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서류로 파악하는 방법 이후에 이제 실제 현장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요. 네. 보통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저는 카카오맵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카카오맵에 들어가시면은 위성지도와 지적편집도가 있는데 네. 지적편집도를 이렇게 보시면 도시지역의 그 일반 상업지역부터 주거지역까지 해서 네. 색깔별로 표시가 다 됩니다. 네. 그리고 새로 생길 지금 택지지구나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지구지정을 받거나 뭐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하면은 지도상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네. 실제로 위성지도를 보시고 왼쪽 위쪽에 보시면은 촬영한 날짜가 보이는데요. 네.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땅 모양과 네. 현재 땅 모양과 실제 내가 지금 가봤을 때 그 어떤 그 현재 상황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서류로 한번 예, 검토를 해보는 거죠. 네. 아, 이쪽은 어떤 호재가 있고 예, 언론과 뉴스를 통해서 그런 호재도 검색을 하고 네. 위성 지도를 보고 지적 편집도를 보고 네.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1차적으로 먼저 검증을 한 후에 아, 여기는 괜찮겠다 어떨까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실제로 이제 임장을 나가봅니다. 그럼 시세를 어떻게 네. 아 시세는 네. 토지 같은 경우도 지금 어플로 보면 네. 우리 밸류맵이나 네. 땅양 네, 이런 디스코 이런 어플들이 네. 있는데 그 어플들을 기본적으로 보면서 거래된 가격이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네, 실거래가를 주시고. 보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100% 믿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 네. 믿지는 않는데 그 가격을 참고는 하되 거기에 대해서 용도 지역, 지모, 그다음 뭐 모양, 형상, 도로와의 관계. 토지는 가장 중요한 게 네.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예, 도로가 제일 중요하고 네. 그다음이 이제 뭐 배수로, 그다음 주변의 전기, 예, 뭐 오수, 우수 이런 것들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 나름대로 스스로 이제 이 땅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분들이 토지의 시세를 볼 때 가장 착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100평짜리 토지의 가격과 네. 1000평짜리 토지의 가격이 네. 동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히 토지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가격이 낮아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일반 그 라면도 낱개로 샀을 때와 묶음으로 네. 샀을 때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오류가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옆 땅이 얼마에 팔렸으니까 내 땅도 똑같이 이 가격에 팔려야 된다. 동일한 면적에 동일한 도로 조건이면은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네. 땅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택지인 경우에도 차이가 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사정 보정을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 평가를 받다 보면은 평가사들이 그런 사정 보정을 다 하거든요. 네, 네. 그거를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공부는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정책이 발표가 됐다. 예. 뭐 정부에 뭔가 새로운 뉴스가 떴다 이러면은 토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거 데이터 다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어떻게 계산하세요? 개발 지역이 이렇게 그 선정이 돼서 올라갈 때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논리가 통하지가 네. 않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는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개발 지역 발표로 해서 땅값이 급등을 한다. 네. 이럴 때는 일단은 중요한 네. 땅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먼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네. 투자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보통 국책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매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샀을 때 생각했던 그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들을 줍니다. 네. 빨리 들어가서 또 빨리 나오면 됩니다. 타이밍상. 일단 사기가 어렵군요. 일단 그런 데는 예, 개발 지역은 네. 사기가 정말 힘들죠. 네. 혹시 뭐 절대 사면 안 되는 땅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절대 사면 안 되는 땅은 일반 분들 뭐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뭐 네. 길이 없는 토지 절대 뭐 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맹지 이런 거 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뭐 개발 제한 구역이나 네. 일반 매매에서 지금 지분 토지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또 사시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사면 안 되는 토지들이 있는데 결국 이 사면 안 되는 토지의 가장 큰 핵심은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개발이 현재 상태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단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책에서 이제 좋은 땅과 돈 되는 땅을 구분을 해주셨어요. 그 저는 그냥 이걸 읽어보기 전에는 좋은 땅이 돈 되는 땅 아니야? 이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아 이건 뭐 아주 쉽습니다. 좋은 땅은 말 그대로 내가 나의 어떤 목적에 맞게 구입하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짓고 내가 살고 싶다. 네. 그러면 어디 제주도, 네. 제주도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집만 지을 수 있다면 그냥 그 땅은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예. 말 그대로 나의 수요만 만족을 시킬 수 있으면 좋은 땅이 되는 거고요. 네. 돈 되는 땅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투기 수요, 그다음 실수요까지 더 합해야 됩니다. 나의 수요와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합한 개념이 바로 이 돈 되는 땅인데요. 결국 토지를 사서 안 팔리는 가장 큰 이유가 네. 나만 좋기 때문에 안 네. 팔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도 좋아야 네, 되고 네. 저 땅 정말 사고 싶다. 나 저기에 뭐 상가를 짓고 싶다. 아니면 주택을 짓고 싶다. 이런 이제 상대방의 수요도 감안을 한다면은 네. 그 땅은 좋은 땅보다는 돈 되는 땅이 되는 거고요. 나만 좋은 예. 내 수요만 만족시키는 땅은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땅은 나만 좋은 땅이고 이제 돈 되는 땅은 남들도 좋은 땅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이제 대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뭐 용인의 저 땅이 좀 마음에 들었어. 근데 뭐 어쨌거나 다 알다시피 내가 대출 받아야겠다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뭐 최대한 많이 또 금리 저렴하게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은 생각보다 상당히 쉽습니다. 네. 몇 년 전에 그 LHS 농지 투기 사건 있었죠. 네. 그때 보면 답이 전부 다 나왔는데 네. 해당 지역의 농협, 네. 예, 농협 은행이 아니고요.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 농협에서 받는 게 가장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 대출은 감정 평가를 해본 금융기관에서 가장 네. 그쪽의 시세를 잘 알기 때문에 네. 지역에 있는 농협에 적어도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이 전답 과수원 농지라면 농협에 하시는 게 가장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농지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네. 특히 이제 일반 분들은 본인이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에서 꼭 받겠다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주거래은행에서는 그렇게 대출을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또 1금융 기관이 많다 보니까 대출 비율도 낮고 네. 그리고 그쪽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의 단위 농협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건 등기부등본 떼가서 그 은행 가서 이거 대출 해주세요. 등기부등본도 안 떼도 되고 네. 주소만 알려줘도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탁상 감정을 해서 네. 예. 얼마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제가 이제 땅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뭐 혹은 땅을 파시는 분들 인터뷰 해보면은 요즘은 뭐 그 땅 투자를 위해서 꼭 현장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뭐 가봐야 어차피 뭐 다 개발 안 돼서 나무, 뭐 산 이런 그쵸. 것밖에 없어서 오히려 가면 투자를 더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그 얘기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가세요? 예, 땅은 무조건 직접 내 눈으로 현장을 봐야 됩니다. 예. 그럼 가서 뭘 보세요? 실제로 네. 우리가 그 서류상으로 이렇게 먼저 공법적인 규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난 이후에 현장을 나가보는 이유는 네. 우리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뭐 카카오맵이나 로드뷰를 통해서 네. 현장 사진이나 이런 모형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지만 네.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그 위성 기도와 그다음 로드뷰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만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주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위의 네.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토지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현장 임장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이제 가서 보는 게 있는데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입니다. 도로 관계입니다. 그런데 도로 관계는 우리가 지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도상 아니면 지적도상 나와 있는 그 도로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과 일치를 하는지를 제일 첫 번째로 일단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건축을 염두에 둔다면 배수로도 보셔야 됩니다. 예. 그 두 가지 요건이 우리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네. 도로와 배수로는 제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토지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임야를 보러 갔다. 네. 그러면은 시간대에 따라서 이 햇빛이 비치는 네. 예, 이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네. 예, 임야를 보러 갔는데 내가 그 임야를 전원주택지를 염두에 두고 본다. 그러면은 남향에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북향을 보고 있는지 이런 네. 것들도 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투자하고 상관이 없는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산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남향보다 북향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 산도 개발과 네, 연관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남향 네. 쪽이 좋습니다. 북향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바닷가나 이런 경치가 좋은 쪽, 이런 이제 그 토지를 보시기 위해서는 조망권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조망권도 보시고, 그리고 주위에 전기나 이런 네.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 토지의 기본적인 형상이나 경사, 이런 것들, 실제로 지도나 로드뷰로 보았을 때 하고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도로폭 이런 것들도 네. 줄자를 가져가셔서 이게 넓은 쪽이 아니라 좁은 쪽의 그 폭이 우리 개발행위의 또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줄자는 꼭 챙겨가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리고 나서 뭐 자연재해 여부 이런 것들도 좀 그 주변에 혹시 네. 태풍이나 뭐 요즘 비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장마라서 혹시 침수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주변에 유해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 또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혹시 군부대가 있는지 네. 아니면 뭐 납골당이 있는지 네. 예, 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육안으로 확인을 하기가 좀 힘든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드론이 있기 때문에 가면은 제일 먼저 임장해서 항공 영상을 먼저 촬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묘, 묘지 같은 경우도 드론으로 이렇게 많이 확인을 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 네. 꼭 현장 답사 시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가셨는데 서류상 너무 좋았는데 가봤더니 아니어서 포기하신 경우도 거의 70%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현장을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네. 생각보다 많네요 이게. 그럼요. 그래서 꼭 네. 땅은 현장을 가 보셔야 됩니다. 그 현장 답사 후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무소를 들려야 된다. 그렇죠. 들려서 어떤 걸 여쭤보나요? 제일 중요한 건 중개사무소에 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네. 그다음 수요자는 있는지 거래는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있다면은 꼭 방문을 해서 갈 때는 그래도 간단하게 뭐 음료수나 네. 이런 것들을 사서 좀 공손하게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해서 이제 주위 탐문을 좀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정말 그 지역에 오래된 그런 네. 중개사 분이시다 하면은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이제 가집니다. 그래서 싼 땅이 나왔을 때 네. 나에게 연락이 올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좀 친하게 이렇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하세요?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갈 때 뭐 바카스라도 사가고, 네, 네. 뭐 음료수라도 사가고, 뭐 과일 조금 사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게 네. 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네. 있는 방법. 그러면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한 번, 두 번 왔을 때는 아, 뭐 저러다 말겠죠. 그쵸, 그쵸. 예. 예. 그게 뭐 세 번, 네 번, 열 번이 되면은 이제 뭐 속에 있는 말씀도 해주시고. 맞아요. 예. 주변에 뭐 누가 이런 땅을 뭐 내놨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내가 이제 현장 답사까지 갔는데 너무 이제 좋고, 중개사분도 잘 만나가지고 뭐 너무 추천을 했다, 계약을.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기 직전에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될까요? 계약을 하기 전에는 이미 이제 그 내가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여러 가지 이제 공법적 규제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검토가 끝났다라고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인접 토지에 대한 검토 사항들을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옆에 땅도요? 그렇죠. 오, 네. 예. 왜냐하면 내 땅은 지금 이렇게 평지에 있는데 인접 땅이 만약 경사가 있는 경우, 네. 만약 뭐 이 그
토사가 이렇게 흘러내릴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네. 건축을 했을 때 이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옆 땅을 기준으로 맞춰야 될지 내 땅을 기준으로 맞춰야 될지 이래서 인접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 혹시 인접지에 건물이 있다면 네. 시골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침범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 복원 측량에 대한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네네. 혹시 경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 가지고 우리 GPS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경계 체크가 또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뭐 농지나 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전용의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렇게 고려를 해 보시고 토목 공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이제 비용들에 대한 부분, 뭐 성토를 하거나 절토를 하거나 이런 비용들도 미리 한번 계산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뭐 맞출 수 있는지 네. 공사 비용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뭐 실수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인접 토지 검토 사항에서. 인접 토지 검토 사항에서 특별하게 실수하는 부분은 없고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네. 실제로 계약과 잔금 그 일자가 네. 차이가 나는 경우가 네.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안에 하는 경우는 그쵸. 별로 없는데 네. 뭐 6개월 정도 있다가 잔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처음에 봤을 때 그 땅의 어떤 상황과 6개월 뒤에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갔는데 네. 옆 땅에 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뭐 현무 시설 이렇게 아, 네네. 예, 뭐 물건을 적치하거나 네네. 예, 아니면 뭐 축사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케이스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꼭 현장을 방문하시기를. 예, 그리고 내가 그 이 땅을 땅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토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지작물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지작물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계약했을 때와 동일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이제 파악을 좀 하셔야 되겠죠. 뭐 주변에 축사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축사가 뭐 대표적으로 혐오 시설인 이유가 네. 냄새가 많이 그쵸, 나거든요. 그런데 네. 예, 그 축사 같은 경우도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 금악리라는 곳이 있는데 축사가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네. 그기가 이제 땅값이 좀 싸거든요. 네. 싼 이유가 축사 때문에 그런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가보시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어떨 때는 냄새가 안 날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냄새가 엄청 심할 경우도 있는데 네. 그래서 축사를 보실 때는 바람의 방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주변에 축사가 있는데 냄새가 안 난다고 해서 이게 네. 안심을 할 경우가 아니라 네. 일단 기본적으로 축사나 이런 혐오시설이 있는 땅들은 내가 다음번에 땅을 팔 때 수요자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일단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소액 토지 투자로 10년 10억 버는 방법. 네. 모든 사람의 목표가 이제 10억일 것 같은데 뭐 이거 얼마로 시작해서 이제 10년 동안 10억을 버는 건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10년에 10억은 네.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네, 네. 이 투자 방법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네. 그물을 뭐 이쪽도 그물을 치고 이쪽도 쳐놓고 고기가 올만한 곳에 미리미리 이렇게 그물을 쳐서 잡는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방식은 지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수도권 쪽에만 지금 해당이 되는 방식이고 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네. 수도권은 항상 개발 계획에서 빠질 수가 없는 지역들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지역들로 해서 몇 군데를 사놓는 방식이죠. 네. 예, 1억이라면 뭐 3천, 3천, 4천 이렇게 해서 소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용인에도 사놓고 저기 뭐 아니면 뭐 인천 쪽에도 사놓고 예, 그리고 또 GTX 노선별로 보시고 사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저기 뭐 마석 쪽이나 이런 데 사놓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그물 치듯이 사놓다 보면 그중에 한 군데 정도는 한 3년에서 5년 안에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일단 발표가 되면 수용되는 지구 같은 거는 3배에서 4배 네네. 수용되는 지구 바깥이라면 10배까지도 네.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때 이제 하나의 수익을 보고 그리고 기존에 뭐 3천 3천 돼 있는 이 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해서 나가신다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 투자를 돌리시는 거죠. 그러면 10년에 10억은 충분히 수도권에서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소액으로도 토지를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궁금한 게 작가님은 주식 투자 안 하시죠? 저는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시죠.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만 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부동산이 훨씬 더 주식 투자가 낫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위험성에 있어서 예, 주식 투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기관과 외국인보다 개인이 불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부동산 투자 부분은 공평한 싸움입니다. 예, 누구나 공평하게 그 대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얼마만큼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있다 뿐이지 불공정한 게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투자를 더 선호합니다. 그 작가님 그 책에 써주신 사례 중에 가장 놀라웠던 게 2억 원을 투자해서 1년 만에 10억을 번 사례. 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거 어떻게 투자하셨던 건가요? 실제로는 4억을 투자를 해서 1년에 20억을 번 사례고요. 아, 네. 예, 이제 두 명이 했기 때문에 반반씩? 예, 반반씩 했기 때문에 2억 원으로 1년에 10억을 번 사례가 된 거고요. 네. 기본적인 그 이 투자 방식은 주변에 산업단지나 네. 임대수요가 풍부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쪽 투자사례는 수도권 쪽은 아닙니다. 지방입니다. 네. 네. 지방이고 그래서 이런 투자사례는 전국 어디든 다 가능하다는 점 이게 이제 이 투자의 또 특징이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임대수요가 풍부한데 도심 내에 있는 농지였거든요. 네. 심지어 벼농사를 하고 있는 농지였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쪽을 지나가다가 본 게 옆에 아파트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는데 여기에 농지가 있습니다. 네. 네, 벼농사를 네. 짓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곳이 생각보다 우리 전국에 많아요. 네, 수도권 쪽도 조금만 이게 그 벗어나면 많습니다. 맞아요. 이런 곳이. 네. 네, 산업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도시가 약간은 시골스러운 이런 곳. 예. 그런 곳을 타겟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지금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지 투자라기보다는 토지를 개발해서 수익을 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매입을 했었고요. 네. 그 당시에 건축법은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측면으로 해서 좀 어필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상가주택이라고 우리가 일명 부르는데요. 네, 이런 주택들을 상가는 상가대로 별도로 양도세를 내고 주택은 주택대로 또 이렇게 비과세를 받고 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전체가 다가구 주택이면 상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상가 비율만 주택보다 1%라도 낮으면 네.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네. 예, 그 부분도 포인트가 일단은 됐었습니다. 야. 그래서 총 한 600평 정도 되는 이 그 지금 보이시는 여기 논이 네. 600평 정도 되었는데 6필지로 분할을 해서 건물을 이제 6동을 지었죠. 네. 그래서 1층, 2층은 주변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네. 상가로 하고 3층, 4층은 3층은 원룸, 뭐 투룸 이런 걸로 넣었었고 그리고 4층은 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인 네. 제도로 해서 그래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본인도 거주하시고 비과세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도면을 그리고 도면 상태에서 전부 다 매매를 했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 자기 자본이 실제로는 1인당 2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네. 토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간 거고 네, 그 나머지 비용들은 먼저 매매를 한 그분들의 본인 자금과 그 다음 기성고 대출을 이용을 해서 건축 자금은 충당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상 4층짜리 건물 상가주택을 총 6동을 지어서 네. 물론 이제 주택 개수와 상가의 개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토지 매입비하고 부대 비용이 약 한 20억 원 정도 들었으니까 한 필지당 약 한 3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네.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고요. 근데 건축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한 건물당 약 한 4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건축비로는 이제는 예, 지을 수가 없는 네, 예, 건물인데 여기에서 건축비가 좀 적게 들어간 게 2층까지는 상가기 때문에 또 건축비가 네. 적게 들어갑니다. 네. 일반 주택보다는 한 반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주택보다는 상가를 또 더 선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투자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상가 비율을 좀 많이 높여서 이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주차 이제 법정 주차 대수도 상가가 조금 더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뭐 매입 원가는 46억 4천이고 매도 가격은 저희가 66억 4천에서 20억 원 정도 매매 차익을 받고요. 1인당 한 10억 정도씩 이렇게 차익을 받는데 뭐 총 매입 원가 뭐 매도 금액 뭐 60매도 하니까 되게 커 보이는데 네. 실제로 들어간 예, 저희 돈은 2억씩밖에 와. 안 들어갔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도면만 그리고 매도를 할 수 아, 그만큼 임대 수요 부분을 파악을 했었죠. 예, 파악을 했었고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동탄 신도시 아파트 팔아서 이렇게 그 다가구주택 네. 매입하는 사례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이 정도면 수도권에서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돈을 깔고 앉아 있다는 네. 게 결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로 쓸 돈은 없는데 아파트 가격만 높고 네. 우리가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그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들을 좀 탈피를 해서 그 돈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상상력을 좀 펼쳐보시면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 10억 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수도권이든 서울이든 이런 네. 다가구 주택을 짓거나 네. 사는 게 재테크적으로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지방 서울의 아파트 뭐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들 네. 팔고 지방 오시면 정말 이제 외롭게 네. 살 수 있는데 네. 그분들이 못 오시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예, 이제 이런 주변의 인프라 예, 이런 것들과 원래부터 여기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편리함 그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방으로 이동을 못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약간만 생각을 바꾸셔서 수도권까지만 내려오신다면 충분히 요즘은 뭐 교통망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혜택도 누리시고 또 자산 배분을 통해서 좀 안정적인 이런 소득도 가져가시고 예, 뭐 30억짜리 아파트만 있고 소득은 적은 분들 예,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서울 쪽에 예, 그런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자산 배분을 통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네.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작가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와 토지세 나도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근데 뭐 워낙 뭐 개발된다는 데도 많고 예. 워낙 뭐 이런 뉴스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옥석을 좀 가려준다는 측면에서 좀 이 지역을 좀 보면은 그래도 좋을 것 같다. 어디가 좀 괜찮을까요? 저는 지역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나 이런 정보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을 말씀드리면 아 어느 아파트를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 이 개별적으로 네. 그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네. 토지 같은 경우는 유망 지역이라는 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쵸. 예. 네. 유망 지역을 제가 말씀을 해드린다고 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예, 시청자분들이 네. 그 지역 가면은 어떤 땅을 사야 되지 네.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그냥 이론적인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들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 중에서 도시지역 중에서 택지개발지구나 네. 도시개발사업지구나 이렇게 좀 네모 반듯한 이런 토지 그중에서 아직까지 좀 건축이 많이 될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그런 곳을 좀 네. 추천을 해 드리고요. 지역을 굳이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보자면 네. 예, 일단 GTX A노선이 내년에 지금 일부 개통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이 지금 용인입니다. 예, 용인이고 또 한 군데는 지금 동탄 이제 2신도시 쪽인데 네. 물론 1신도시도 되겠지만 일단 저는 2신도시 쪽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GTX A노선 저는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 GTX뿐만 아니라 플랫폼 시티도 지금 있고 그다음 경북 고속 도로에서 지금 GTX와 그다음 뭐 이런 환승센터 네. 예, 이런 또 호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적으로 보자면은 뭐 그야말로 트리플 역세권이 지금 되는 겁니다. GTX도 지나가고 그다음 뭐 현재 있는 신분당선 그리고 수인분당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교통의 중심이 되는 쪽은 항상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과연 살 수 있는 땅이 있을까? 이제 그 부분들은 고민을 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택지지구는 용인 쪽에서는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택지지구를 보신다면 오히려 그 아래쪽에 있는 동탄 신도시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예, 그쪽에는 아직까지 비어있는 택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은 물론 보셔야 되겠지만 그쪽을 좀 초보자분들은 그쪽 주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택지가 아니시라면은 이제 용인 쪽은 좀 인접 지역, 우리 남사업이나 이런 쪽 인접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에 네. 임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지 않는 그런 지역의 개발 계획 관리 지역들은 유심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뭐요? 경매로 받으면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경매를 좀 유심히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경쟁률은 셀 겁니다. 예, 그렇게 네. 저는 용인과 동탄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한 두 군데 정도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번에 네. 발표된 첨단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된 평택의 지재지구 인근 네. 예, 이런 데도 향후 서서히 이렇게 땅값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쪽도 괜찮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네. 서울 세종 고속도로 이제 개통 얼마 남지 않는데 경기도 안성시 앞으로 평택처럼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도 지금 택지 지구들이 있는데 그쪽 때 땅도 지금 유심하게 이렇게 보시고 주변에 IC가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공장 용지나 창고 용지를 지을 수 있는 계획 관리 지역 IC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 있는 계획 관리 지역 토지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동탄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 아파트도 괜찮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더 빨리 오르잖아.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생각하거든요. 땅이 더 빨리 오른다고 생각하시나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제가 비과세 규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택이 2주택부터는 세금 부분을 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 동일한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면 네. 아파트도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어 아파트에 뭐 5억을 투자를 한다. 토지에 5억을 투자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상승률을 보면은 네. 토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금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네. 두고 세후 수익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부동산 뭐 투자에 있어서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 뭐 상가, 토지, 토지 개발,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는 아까 분산 투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꼭 어떤 그 순서에 맞게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어떤 루트가 있는 방식으로 네. 진행하시는 게 실패 없는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는 한번 진입만 하면은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공부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절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투자를 해보고 점점 알아가야지 공부해야지 한번 투자를 잘 못하면 토지는 물려버리기 때문에 네네. 다시는 토지 투자를 못하게 돼버립니다. 예, 금액도 있고 네. 그 다음 또 스스로 뭐 상실감 때문에 아 나는 토지 투자가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는 제가 주택을 사고 상가 투자도 해보고 마지막에 하시라는 이유가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예, 공부를 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네. 투자로 가야만 계속해서 토지 투자 가능하고요. 궁극적인 토지 투자의 목적은 토지 개발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하신다면은 꼭 건축과 연계된 개발 행위와 연계된 토지 개발 쪽으로 보셔야만 나중에 큰 돈을 버실 수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제가 또 채널을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프로 부동산 TV라는 채널을 통해서 임야나 농지, 뭐 토지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드리니까요. 네. 또 더 궁금한 사항들은 제 채널에 오셔서 또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은 땅이 기회다의 저자 정병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